경남고가 최근 메이저급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부산 지역 고교 팀으로는 무려 12년 만의 일인데요. 고교 야구팀 숫자에서부터 선수 수급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아마추어 야구 인프라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도에 류재민 기자입니다.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결승전. 7회까지 0대2로 끌려가던 경남고가 볼넷과 안타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마침내 첫 득점을 뽑아낸 경남고. 무서운 기세로 7회에만 대거 5점을 뽑아냈고 결국 평택 청담고를 7대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부산 지역 고교팀이 전국 4대 메이저 아마야구 대회에서 우승한 건 2010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번 우승을 통해서 부산 지역 야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의 우승이라고.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열린 고교 야구 4개 메이저 전국 대회 25번 가운데 9번을 제외하곤 모두 서울 등 수도권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교 야구 89팀 가운데 수도권이 팀 수나 선수 수에서 다른 지역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이렇게 크다 보니 프로야구 구단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지역 연고 1차 지명을 없애고 내년부터 전국 단위 전면 드래프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야구 팬들은 환영과 우려로 의견이 갈립니다. 부산이고 이제 뭐 어디 출신이고 김원중 선수도 보면은 광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사람이 잘하면은 야구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지역의 학교 학생들을 뭐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 쪽에서 말이 뽑는 게 낫지 않을까. 부산 지역 고교팀 지도자들은 그나마 1차 지명 제도 덕분에 지역 연구 프로구단이 지역 고교팀에 대한 지원을 이어왔다고 말합니다. 지역 고교 야구 발전을 위해서 프로구단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전면 드래프트를 하더라도 이때까지 보여왔던 부산 지역의 어떤 관심이나 아마추어 야구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코로나19로 초등학교 야구 선수까지 줄면서 장기적으로는 야구 선수 숫자 자체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 한 번의 우승으로 그칠 게 아니라 부산 야구의 발전을 위한 부산시와 프로구단 등의 청사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